방금 플로리다 왕복 티켓 되게 싼 거 찾았어. 이 버스는 Q70 라구아디아 공항하고 잭슨 하이츠를 왕복합니다. 공짜예요. 프리. 네, 모든 터미널에 다 쓰는 버스입니다. 요건 터미널 A를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B나 C에 내려서 모든 터미널에 가는 요 올 서비스 버스를 타면 됩니다. 공짜예요. 우리 미드 사이즈 가야 꼬도어 세단 이런 거. 플로리다에 와서 제일 먼저 가는 장소는 웬디스. 뭔가 플로리다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한 바퀴 돌았는데 길 디자인이 이상해가지고 글로 들어가질 못해서 결국 일로 왔어요. 왜 프랜차이즈를 가는지 이해가 돼. 가기가 힘들어. 그나마 웬디스는 좀 나아. 샐러드도 많고. 오빠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도 한국에서 안 가봤잖아. 나랑 한번 같이 가서 진상 부렸잖아. 서영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버거킹인지 맥도날드인지를 먹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. 난 왜 안 먹냐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제국주의 음식을 내가 왜 먹어 그러면. 수민 옛날 플로리다 살았었잖아. 그럼 그 몇 년 만에 오고 그럼 무슨 뭐 특별한 기분 같은 게 있어?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나 큰 거 같아. 미국은 주마다 그 번호판 고유 디자인이 있는데 플로리다는 플로리다 지도에 오렌지랑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샤인 스테이트. 네, 소가 안 보여갖고 어딨나 했더니 저 에버글레이즈 쪽에 그쪽에 물이 있대. 그것 때문에 에버글레이즈가 더러워진다고. 9년 전인가 플로리다 처음 왔을 때 관심 가가지고 그렸던 거는 플로리다 집들이야. 오빠 그래. 창문부터 그려가지고 오빠네 수영장 그리고 그 다음 동네 나오면서 집들 계속 그렸거든. 난 솔직히 여기 플로리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자연. 나 여기 와서 네가 저게 아스프리야 뭐라서 그때 아스프리 처음 알아가지고 아스프리 오, 그렸어. 우리 아스프리 보러 가자. 아스프리는 생선을 잡아먹는 무슨 매야? 피쉬를 확 잡아서 들고 가서 이렇게 먹어. 그거 피싱 하는 거 보는 게
되게 멋있어. 탈폰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탈폰 피딩 하는 게 있거든? 버킷으로 미끼를 줘. 그걸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. 그러면 탈폰이 점프해갖고 그걸 먹어. 탈폰이라는 피쉬가 사람 사이즈야. 그리고 색깔이 은빛으로 반짝반짝하는 생선이야. 되게 무서워. 그럼 옛날에 인어인 줄 뭐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겠다. 그건 매네티. 매네티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. 좀 못생겼지만. 스톤. Don't snap. I know. Don't snap. 거진 없지. 다 바깥에 나가. 새로 잘라져 있는 햄 사왔어. 델리 코너에 가면은 무게 단위로 잘라놓은 햄하고 치즈가 있습니다. 토마토 등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이거 생 베이질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. 이탈리안 샌드위치 못 만들고 이딸 샌드위치. 베이질이 큰 역할이에요. 리안을 차지해. 베이질이 이딸까지만 됐어. 7.5도짜리도 있고 9.5도짜리도 있고. 이건 뭘까? 잉링이라는 건데 요게 오리지널이고 요건 약간 다크한 건데 요거는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. 했어요. Is it tablet? I don't think so. 아 와이파이. 아로빅 거야? 내가 해줄게. 우리 고양이 같이. 너 때 가면 강원에 먹었잖아 옛날에. 뭔가? 네, 롱아일랜드 가면 you can catch fluke. Halibut. 플로리다 사람하고 기념사진 하고 싶어. 뉴욕에서 왔어요. 하이. 다음 배편 싸게 해드릴게요. 디스카운트 50%. 아 역시 문어가. 여기 놀러 오면은 스펀지는 사가는 게 정말 평생 남는 장사입니다. 이게. 그냥 거의 그럴 걸? Am I gonna be a famous on YouTube now? Yeah, not famous yet. Okay. 오. 여보세요? 네. 아, 뭐라고요?